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이제 수업은 마지막 날이네요.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오늘 20강이고, 이제 트랜스포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게 될것 같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기말고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 11일, 화요일 날, 볼 거고요. 우리 강의실에서 수업 시간에 원래 하던 것처럼 볼 거고, 그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내용 공부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부터예요. 12강부터 마지막까지 맞죠? 그리고 그다음에 실습도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했던 거 3번이랑 4번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번이랑 똑같이 칩셋을 한 장을 앞뒤로 쓸수 있습니다. 두장 내지 마세요. 한 장을 앞뒤로 써주세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예, 시험 이렇게 볼 예정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실험 시간이 14시간 아니라 11시간. 아, 제가 잘못 적었네요. 다른 과목이랑 헷갈렸죠. 죄송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시험 스타일은 지난번이랑 비슷비슷할 거예요. 크게 한 7문제 있고, 그 안에 새끼 문제들이 여러 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퀴즈를 받고, 제가 집계를 했는데, 분포는 이렇게 나왔고요. 작년이 아니라 저번 학기에 봤던 것보다는 제가 난이도를 살짝 올렸는데, 조절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88명이 응시했고, 14명이 9점 이상을 받아서, 이분들은 제가 소정의 점수를 기말고사에 시험 문제를 풀지 않아도 맞은 걸로 처리해주는 티켓을 드릴 거고요. 안 보신 분들은, 뭐 빠지신 분들은 이걸 안 봤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 잘 풀어서 다시 맞으시면 됩니다. 뭐 일종의 출석 체크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출석이라기보다 그냥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본 거였고, 안본 학생들한테 뭐 딱히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데, 잘하고 있었던 학생들한테 약간의 점수점을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14분이 통과하셨는데, 학부생이 4명, DSTS가 7명, 나머지 3명, 이렇게 나왔어요. 통계상황. 네,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제 이어서 트랜스포머를 볼 건데, 트랜스포머의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였었죠. 그래서, Attention이 뭔지를 좀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만 한번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종원 학생. 어텐션에서 퀄리티 밸류랑 어텐션 밸류라는 게 뭐였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쿼리는 컨텍스트이고 키는 그 쿼리와 키를 비교해서 그 얼마나 유사한지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프로덕트로 유사도를 구해서 그거를 웨이트로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일리 랩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어떤 잘 얘기해 주셨죠? 쿼리, 키, 밸류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는데, 쿼리가 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하는 대상, 어텐션 할 대상들을 걔네들의 키라는 거를 걔네들의 어떤 대변인처럼 쓴다 그랬어요. 그 쿼리하고 얘네들하고 시뮬러리티를 계산해서, 렐레반스를 계산해서 나온 가중치만큼 곱해가지고 밸류들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어텐션 밸류 아웃풋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떻게 쓰인다 그랬냐면은, 어떤 시퀀스 전체에서, 얘네들의 이제 표현,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문맵 없이 일단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냥 추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X1부터 X5까지가 있게 되는데, 트랜스포머라는 블록을 통과할 때마다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된다 그랬죠.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된다는 건, 이 사진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인베딩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어떤 인베딩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시퀀스를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을 어텐션, 셀프 어텐션을 통해가지고 서로가 조합을 시켜서 각각 어느 정도 다른 인베딩들한테 서로 영향을 받아서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 단계 쌓게 되면 더 컨텍스트의 영향력이 좀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연구 동향을 좀 보면 이거 너무 심하게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돼가지고 개성에 안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거를 어느 정도 쌓아야 적절한지,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자동으로 할수 있을지, 뭐 이런 분야도 있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인풋으로 시퀀스가 들어오고, 걔네들을 컨텍스츄얼라이즈 시켜주는 블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걸 여러 층 쌓게 되면은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서, 거기까지 딱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할지 아직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오늘은 트랜스포머의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아직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랜스포머로 들어오는 인풋은 반드시 시퀀스여야 된다 그랬어요. 시퀀스가 들어오고 그 시퀀스들은 같은 크기의 이제 토큰들로 되어 있는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인풋으로 그 시퀀스가 들어가서 블럭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도 똑같은 개수를 가진, 그리고 각각의 같은 크기를 가진 똑같은 시퀀스가 나와요. 그리고 걔네들 하나하나는 원래 있었던 토큰들과 1대1로 다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벡터들, 표현하는 그 벡터 값들만 바뀌고 형식은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돼서 저걸 통과시켜도 계속해서 같은 형태가 유지가 되죠. 방금 우리 봤던 그림처럼, 여기처럼. 근데 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걔네들이 트랜스폼 되기 때문에 이름이 트랜스포머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웃풋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웃풋은 여전히 우리가 인풋으로 넣었던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넣었으면 단어들의 시퀀스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웃풋도 여전히 그 단어들을 표현하는 어떤 벡터들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할 것이냐? 결국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서 저걸 지금 하는 건데, 머신러닝을 하는 건데, 클래스피케이션을 하든가, 리그레션을 하든가, 뭔가 할 거잖아요. 그 시퀀스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뭔가 어떤 클래스피케이션 헤드 같은 걸 달아가지고 뭐 자고를 뽑히고 시그모이드 해가지고 값이 나오고 이런 걸 아직 안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다 학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웨이 값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웨이 값이 뭐예요, 여기서?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배우는 웨이 값은 WQKV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그 벡터를 쿼리로, 키로, 재료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를 학습시켜준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오든 얘를, 이 단어를 쿼리 역할로 쓰게 하려면 어떤 변환을 해야 되는지를 그 WQ가 배워주는 거고, WK는 마찬가지로 키를 쓸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WV는 밸류를 쓸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배워주는 건데, 그게 다 배워져 있다고 치고 우리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곱해주면 QKV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저 벡터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를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요 얘기를 일단 해볼 거고요.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우리 보통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얘를 옵티마이즈 시키고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백프랍을 하고 이런 거 과정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그 RN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온 시퀀스를 하나씩 순서대로 계속 매겨줬었는데, 얘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서로 컨텍스츄얼라이즈해서 같은 셋이 한꺼번에 나오죠. 그러면 들어가는 토큰들의 순서를 바꿔서 넣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로직상으로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순서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죠.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오늘 좀더볼 거예요. 됐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인풋으로 들어온 토큰들을 L개의 트랜스포머 블럭을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이 컨텍스츄얼라이즈 되어 있는 거를 얻어냈어요. 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뭔가 유용한 태스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시퀀스 문장이었으면은, 뭐 이게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한다 그러면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클래스파이를 할 수도 있고, 비디오 프레임들의 시퀀스였으면은 이 비디오가 뭐 무슨 장르인지를 맞춘다거나 뭐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무식한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로 줄이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뭐예요? 그냥 평균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임베딩들을 평균을 내서 하나의 벡터를 일단 만들어요. 시퀀스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벡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나 정도 달아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시키던가,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리그레션 하는 모델 하나 달아주면은 풀수 있겠죠. 되겠죠? 자, 이 방법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시퀀스가 비교적 짧고 되게 변화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뭐 비디오 클립 같은 건데 장면의 변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은 얘네들이 비슷비슷한 게 들어올 거고, 그러면 평균을 내도 뭐 그렇게 손실되는 게 크게 없겠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저희 동작을 할 거고요. 우리가 봤던 영화 타이타닉 같이 막 2시간짜리 프레임을 막 몇천 개를 집어넣는데 평균을 낸다고 그러면 왠지 좀 많은 정도가 손실이 될것 같은 느낌은 들죠. 그래서 요거보다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평균이 되는 인베딩, 이 Z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개성을 다 잃고 어떤 그냥 인베딩 스페이스 상의 어떤 중앙으로 그냥 향해 가는 거라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컨텍스츄얼라이즈를 시켜놓은 의미가 거의 없겠죠. 뭐 이런 예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러 워드 인베딩들의 평균이 과연 그 문장 전체의 의미를 과연 잘 전달할 것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특히 문장이 길고 막 복잡해지고 워드 인베딩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평균을 낸다 그러면은 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평균이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것들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여러 개를 어떻게 하나로 전체 시퀀스 레벨의 인베딩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였잖아요. 여기서도 네, Attention을 또 써보자 라는 발상을 했어요. Attention이 결국 잘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지만, Attention Value로 나오는 아웃풋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그 토큰들의 Value 인베딩에 평균이에요. weighted average였어요. 어쨌거나 얘는 인풋으로 들어온 시퀀스의 weighted average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average 하는 것보다 weighted average를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럼 이제 어떻게 weight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aggregate 되는 전체 레벨의 embedding이라는 것도 우리 시퀀스로 들어왔던 이 embedding들 중에 어느 부분에다 더 가중치를 둬서 합칠 것인가를 결정하자라는 게이 attention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각각의 CI를, 우리가 이걸 이제, 각각의 CI를 여기 위에다 쌓아가지고 뽑아냈었으면, 걔네들은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되긴 됐지만, 여전히 자기 거를 가리키고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도예요. 그쵸? 각각의 단어 인베딩들은 여전히 그 단어를 표현해야 되는데, 컨텍스트가 조금 더 밤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쓰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될까요? 그 단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에 더 가깝겠죠, 그 경우에는. 우리는 문장 전체를 클래시파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네 개의 단어들을 하나를 그냥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균을 내는 것도 우리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더미 토큰을 하나를 추가해요. 더미 토큰은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어떤 랜덤, 그냥 아무 뜻 없는 벡터예요. 얘네랑 크기가 같은. 그러면은 요네 개의 원래 의미가 있었던 토큰들 플러스 그냥 더미 토큰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섯 개를 마치 원래 처음부터 다섯 개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트랜스포머에다가 넣고 컨텍스츄얼라이즈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벨번의 그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를 하는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요, 우리가 Z1, Z2는 X1, X2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돼도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이 단어의 X1, X2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컨텍스트에 있는 이 분홍색들이 조금 섞여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원래. 3, 4는 반대로 분홍색이 중심이고 이 회색이 조금 섞여 있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중에 어느 거를 쓰든 바이어스가 돼 있어요. 자기 원래 단어 의미에 바이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장 전체의 의미를 균등하게.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다 넣었잖아요? 얘는 무작위로 들어온 거잖아요. 원래 저 문장에 있었던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하고도 시뮬러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 위에 올라오는 애는 비교적 얘네들이 균등하게 합쳐져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어디에도 바이어스 돼 있지 않게. 그래서 요거를 얘를 대표하는 인베딩으로 쓰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요 토큰을 이름을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고 부르고, 여기 위에다 클래시파이어를 달 거라서. 그리고 CLS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게 돼요. 또이 트랜스포머를 앞으로 보시게 되면은 원래 있던 시퀀스 앞에다 저런 거를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런 걸 붙이면은 그 위에다가 어떤 레이어를 달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얘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한 이 전체 문장을 표현하는 벡터로 활용을 할 거고,
여기 위에다가 클래스파이어를 달아가지고 이제 걔가 우리가 원하면 이 문장에 예를 들어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를 하는 거면 긍정적인 거면 저게 플러스 1이 나오고 아니면은 0이 나오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겠죠. 이 학습을 안 시키면은 얘는 사실 그냥 이것들의 에버리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얘네들한테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가지고 합산을 하는데 누구하고도 틀리 비슷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합쳐질 거잖아요. 근데 요 학습을 시켜줌으로 해서 여기에도 이제 웨이트 붙게 될 텐데 그 웨이트 얘를 결국 이걸 타고 페플업이 될 거니까 얘가 전체 이 내용을 잘 대변하게 정확히는 저 테스트를 푸는 데 있어서 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걸 맞추는 거면은 그거를 가장 잘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웨이트들이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퀀스 레벨 전체에서 이 전체 시퀀스에 대한 어떤 클래스피케이션을 하고 싶으면 CLS 토큰을 달아서 그 위에다 클래스파이어를 달고요. 그러면은 시퀀스 레벨의 어떤 프리딕션, 이거는 긍정적인 문장이야, 부정적인 문장이야 이런 걸할 수가 있고, 각 토큰 레벨에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뭐그 그런 얘기 했었죠. 문법 체크 같은 거 하면은 이 단어가 맞았냐 틀렸냐 이런 거할 때는 이 단어 레벨에서 다 클래스피케이션을 달아줘야 되겠죠. RLM도 우리 그렇게 했었죠. 한번 먹을 때마다 아웃풋을 뽑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매번 스텝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풀 수가 있었고, 전체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건딱한 번만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거예요. 시퀀스 레벨에서 하는 거. 됐죠? 네. 아, 키로도 써요. 쟤도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 토기화되어 있는 어떤 벡터로 시작을 하고요. 같은 크기에. 똑같이 얘도 WQKB 복구해가지고 쿼리티 밸류를 만들고 똑같이 하는 이 과정. 그렇죠. 조금은 섞여 들어가는데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 할때 우리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때문에 사실 도미넌트 쪽으로 확 몰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가요. 맞는 말인데, 네, 그 맞는 말인데, 대상이 되는 나머지 토큰들이, 잠깐만요. 무슨 얘기죠, 그게? 네, 맞긴 맞는데, 그게 이 CLS 토큰을 매번 랜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이 들어오든 같은 CLS를 쓰거든요. 그럼 저거에 embedding 얘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지냐면, 어떤 문장이 들어오든 그 CLS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뉴트럴한 걸로 얘가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을 최대한 미미해지고, 또 위에 클래스파이어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달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에 의해서 클래스파이어를 잘할 수 있게 배워져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런 효과가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되시나요? 좀 복잡한 모델이어서 처음 보면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의 사실 인트로였어요. 제가 이 트랜스포머를 처음 강의할 때는 여기까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배워봅시다 하고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 이제부터 디테일한 것들이 나올 건데, 그때는 정말 학생들의 얼굴이 회색이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듣다가 40분 듣고서 이제 중강입니다 하고 끝났었거든요.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때 얼마나 처참했는지. 예, 그래서 좀 앞에 이제 저런 얘기들을 넣고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트랜스포머를 만든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걸 보면서 컴포넌트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총 9개의 스텝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자, 맨첫 번째. 이 그림에서 왼쪽 부분이 인코더고요. 오른쪽 부분이 디코더예요. 일단 큰 그림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번역 태스크를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인풋 랭귀지, 영어에서 예를 들어 프랑스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영어 문장들이 여기 시퀀스로 인풋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니까 아웃풋도
같은 개수의 단어들이 똑같은 크기의 임베딩을 갖고 시퀀스로 아웃풋이 나올 거고요. 이쪽은 타겟 언어, 프랑스어로 이제 만든다 그러면은 그 프랑스어에 해당하는 토큰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게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 번역을 하는 건데 그걸 이미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특수 처리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거 이따가 디코드 얘기해 볼게요. 대충 그런 구조예요, 일단은. 왼쪽부터 보면 인코딩 할 때 일단 인풋 인베딩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거 했던 얘기가 다 트랜스포머는 시퀀스 오브 토큰들이 들어가요, 인풋으로. 그리고 각각의 토큰은 세임 사이즈 벡터고 그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웨이로 학습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웠던 워드 인베딩 같은 거 쓴다는 거고 그 이미지 같은 거 처리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트랜스포머는 토큰 인베딩으로 받는다. 그게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이제 이게 트랜스포머 블락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주황색 박스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어텐션, 셀프 어텐션 내용이고 어텐션 이제 올리는이라는 게 사실 이게 핵심 부분이죠.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자, 우리는 트랜스포머에서는 쿼리 키 밸류를 만들어서 쓴다 그랬어요. 인풋으로 들어온 인베딩에서 WQ, WK, WV를 곱해서 만들어서 쓴다 그랬죠. 그게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X가 문장인데 딱두 단어짜리 문장, 머신 러닝이에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줄이 머신을 표현하는 4차원짜리 벡터고 밑에 있는 네 개가 러닝을 표현하는 4차원짜리 벡터예요. 그래서 딱두 단어짜리 문장이라서 이렇게 2 곱하기 4짜리 X가 인풋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WQ를 곱하면 얘네들 각각을 쿼리로 쓰기 위한 벡터가 나와야 돼요. 보통 얘보다 더 작은 거를 많이 써요. 우리가 이 연산을 좀 크게 복잡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너무 큰걸 보통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작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요 4차원을 3차원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단어냐 상관없이 공통으로 쓰는 거라고 했죠. WQ는. 그래서 크기가 4 곱하기 3이에요. 4차원에 있는 모든 값들을 3차원에 있는 모든 값으로 보내주는 웨이트 매트릭스예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했던 것처럼. 그죠? 이걸 곱하면 각각의 단어들을 쿼리로 쓰기 위한 벡터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키도 그렇게 하고 밸류도 그렇게 해요. 여기서 X는 인풋으로 들어온 그냥 데이터고요. W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QKV는 배우는 거랑 인풋이랑 계산해서 나온 중간 결과물이에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안에서는 QKV만 가지고 놀 거예요. 그래서 저 WQ, WK, WV를 배워가지고 인풋으로 들어온 애들을 이걸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고 이거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결국 어텐션으로 하는 게 뭐예요? 쿼리를 기준으로 키들하고 시뮬러리티 계산해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밸류들의 웨이트를 썸을 구한다. 이게 어텐션이잖아요. 그거를 식 하나로 써놓은 게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Q가 자 우리는 모두 그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한 번씩은 쿼리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위에 거는 첫 번째 단어가 쿼리로 쓰이는 케이스, 밑에 거는 두 번째 단어가 쿼리로 쓰이는 케이스. 그리고 K가 이제 그 객체들이죠. 네, 어텐션의 대상이 되는 애들인데 첫 번째 단어가 대상이 되는 거, 두 번째 단어가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얘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곱하게 되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그2 곱하기 2가 뭐겠어요? 1번이 쿼리일 때 1번에 대한 가중치, 1번이 쿼리일 때 2번에 대한 가중치, 2번이 쿼리일 때 1번에 대한 가중치, 2번이 쿼리일 때 1번에 대한 가중치. 네 개의 스코어가 딱딱딱 나오겠죠. 그게 이 부분 계산한 거예요. 요 DK는 요 얘네들의 길이에요. 개수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노트씨하고 나눠주게 되면은 대충 이 길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게 하려고 노멀라이즈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상수라서 그게 크게 영향은 없어요. 여기다가 요 가중치를 구한 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씌워주게 되면 각각의 그 쿼리 줄에 대해서 합이 1이 되게 가중치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걔를 요 밸류에다 곱해요. 2 곱하기 2를 2 곱하기 3에다 곱하면 2 곱하기 3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 매트릭스 곱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거랑 여기 있는 2 곱하기 2랑 요거랑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서 쓰여지고 첫 번째 거랑 요두 번째 줄 하면은 여기 두 번째 칸 나오고 첫 번째 두 줄이 한 줄이랑 요세 번째 거 하면은 요 자리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이거의 가중치를 여기 2 곱하기 2의 첫 번째 줄에 있던 두칸 값을 저기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것처럼 되죠. 이거 말로 따라가면 되게 힘든데 한번 손으로 따라가면서 써보세요. 매트릭스 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네 가지 가중치가 나왔는데 그거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해당되는 가중치만큼 곱해서 밸류 더한 게 식을 이렇게 쓸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아웃풋으로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새로운 임베딩,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새로운 임베딩이 이 3,000원짜리 곱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텐션 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모든 단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그냥 써본 것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했던 거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새로운 얘기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G는 새로운 이 단어 임베딩이 되면서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된 각각의 단어들이 원래 머신, 뭐 기계 하는 거랑 러닝, 학습이라는 거를 합쳐가지고 머신러닝이라는 사실 이두 가지가 각각의 의미를 상술적으로 합친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AI라는. 그런 게좀 포함되어 있는 게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 그냥 셀프 어텐션이 아니고,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헤드가 여러 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안 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멀티 헤드냐? 자, 여기 이런 문장이 좋았다고 쳐볼게요.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그 동물이 너무 피곤해서 그 길을 건너지 않았대요. 그러면 요 it은 뭘 가리켜요? 동물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tired가 아니고 narrow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it은 뭐가 돼요? street가 되죠. 같은 단어인데 임베딩을 완전히 다른 걸로 해야 되죠. 우린 저 의미를 담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언어는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번역할 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도 이 it을 뭘로 해석하는지를 다양하게 좀 계산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밖에 안 되면 너무 제약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멀티헤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WQKV를 하나씩만 우리가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여러 개로 다르게 이니셜라이즈 해놓고 각각이 서로 다르게만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어텐션 스코어가 하이얼드 쪽에 많이 가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지고 이 애니멀 쪽에 가 있는 것도 만들어지고 또 스트리트 쪽에 가 있는 것도 만들어지고 여러 개 버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어텐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맥에 더 맞는 거를 가져다가 쓰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캐패시티를 주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봐. 준 다음에 그 위에서 나중에 적절한 거 골라 써서 최종적인 성능이 잘 나오게만 만들면은 얘가 알아서 어느 정도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멀티 헤드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WQKV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8개를 만들었었어요. 언어를 번역하는데 8개 정도는 있어야 되나 봐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언어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저 정도는 돼야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8개를 만들면은 아까 같은 아웃풋이 하나가 아니라 8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셀프 어텐션 한번 돌렸을 때 아웃풋이 요거 하나가 아니라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에서 다시 아웃풋 그 저기 QKV 가지고 합쳐서 나온 거를 원래 임베딩 크기로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한번 통과할 때마다 인풋으로 들어온 게 4차원짜리였으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도 각각의 워드들은 4차원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 썼을 땐 지금 3차원이었고 지금은 8개 돼가지고 24차원짜리 벡터가 나왔어요. 아웃풋도 3차원이어도 안 되고 24차원이어도 안 돼요. 4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24차원을 4차원으로 곱해주는 WO라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곱해준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멀티헤드를 하든 안 하든 이건 필요해요. 우연히 이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4차원을 썼다고 해서 이걸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4차원이랑 이 4차원은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시켜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24차원을
4차원으로 보내주는 WO라는 걸 곱하고 얘도 배워지는 파라미터예요. 러너블 파라미터예요. 그러면은 다시 머신러닝이 각각 4차원인 이런 벡터로 만들어지겠죠. 멀티 헤드셋 포텐션 이제 다 알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다 들어가 있어요. 머신러닝이 아니라 여기 thinking machine이래요. thinking machines라는 짧은 구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단어들을 일단 워드 인베딩을 해줘요. 워드 투 백을 쓰든 뭐 글로브를 쓰든 뭔가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WQ, WK, WV를 곱해가지고 얘를 QKV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각 단어마다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공통된 걸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8개가 있어요. 0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W0, W0, W0인데 위에 QKV 이렇게 있고 그걸 곱해주면 Q0, K0, V0부터 7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텐션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식으로 그걸 하면은 Z0가 나오죠. 얘는 요 V들의 합인데 웨이트가 어떻게 결정된 거냐면 요 K하고 각각의 Q들하고 지금 그닷 프로덕트 해가지고 시뮬러리티 계산해서 그거만큼 웨이트가 반영돼서 더해진 얘는 요첫 번째 단어의 표현, 뒤에 거는 두 번째 단어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서로 다른 QKV 8개를 가지고 이걸 8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쭉 붙인 다음에 다시 원래 차원이 4차원으로 되돌려주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한층 돈 거예요. 우리 트랜스포머 레이어 한층 쌓으면 이렇게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앞으로 가져가서 두 번째 층에서는 X를 바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앞에 층에서의 아웃풋을 인풋으로 써서 똑같은 작업 반복하고 이거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 정리되죠? 이거 보면. 네. 그래서 인코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였어요. 이렇게 하고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도 저것까지만 하고 저걸 여러 층을 쌓아서 그냥 해봤었을 것 같은데 잘안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제약이 크잖아요. 각각의 벡터를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른 애들과의 웨이티드 썸만 가지고 각자를 표현하게 하니까 너무 제약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넣은 것 같아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는 쌓자. 그래서 얘는 서로 그 다른 토큰들과는 연계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기 표현만 바꿀 수 있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나 쌓아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쌓아주게 되면은 두층 쌓았네요. W1 한번 곱하고 그다음에 렐류 통과해서 W2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해서 두 층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켜주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른 토큰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돌아가요.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다른 애들과 한번 교류하는 거한 번,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한 번. 이한 세트예요. 그게 이렇게 박스로 지금 묶여 있죠. 됐죠?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크기의 인베딩을 가지고 아웃풋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만들 때저 중간 레이어의 저기 중간 인베딩의 크기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긴 한데 같은 크기가 계속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 쇼크를 하죠. 다음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면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됐죠?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그동안 모든 걸 해왔잖아요. 그것도 추가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리디주얼 커넥션이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말과 함께 여기 그림에 이렇게 써 있어요. Add and Remove 이라고 써 있는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기억나세요? 몇 시간 전에 배웠던 건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기억나시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시켜볼까요? 채워놨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뭐였죠? 저 뉴럴 네트워크 중간 아웃풋 값들이 zero mean unit variance가 되도록 강제로 우리가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그레디언트가 잘 흐르게 만들어주고 대신 그걸 복원시킬 수 있는 파워를 주고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거를 배치 단위로 한 배치 안에 있는 이점플들끼리 계산해서 평균이랑 분산을 반영한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고 그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거를 같은 레이어에 있는 다른 값들과 평균을 내는 거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써보다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좀 더 잘 된다고 알게 돼서 그거를 생각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 거기까지 알고 나면, 아, 이거는 그냥 그레이디언트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놀면 그거고요. add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residual connection이라는 건데, 그림을 잘 보시면 인풋으로 들어오던 값이 얘를 건너뛰고 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dd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주황색에서 나온 아웃풋이랑 얘를 그냥 더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왔던 게 피드포워드를 그냥 건너뛰고 애들을 하는 게 나와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패턴이 존재하는데, X로부터 Y까지 가는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 레이어를 몇 개를 쌓아야 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패턴을 표현하기에 적절한지 알 방법이 없죠.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여러 층을 그냥 많이 쌓으면 무조건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거는 학습이 잘안 되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거는 요 수업의 수준을 좀 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제안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선을 하나 연결해주면요, 여기서 나왔던 값이 무조건 여기 더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싶은 어떤 Y가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으면 얘가 배워야 될건 그냥 0인 거죠. 그냥 0을 내보내면은 이쪽으로 똑같게 전달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미 충분히 학습이 됐으면은 이제 더 이상 배우지 마라. 그냥 0으로 거의 초기화해놓고 그러면 학습도 거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더해주면은, 이걸 리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건너뛰는 선을 더해주면은 얘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안 쓰는 걸 얘가 디폴트로 하게 돼요. 저렇게 안 해놓고 직접 연결을 해놓으면은 얘가 그걸 어떻게든 써주려고 해가지고 학습이 더잘안 돼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고, 이것도 그냥 스탠다드하게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됐죠? 이제 인코더 대충 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N번 쌓을 거예요. N번 쌓는다는 말은 한번 나온 아웃풋을 다음 층 인풋으로 다시 넣어서 똑같은 걸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해서 최종적인 아웃풋 N번 돌려서 나온 게 우리 인코더 된, 컨텍스츄얼라이즈 된 임베딩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 안 하고 지나간 게 요거예요. 포지셔널 인코딩 해가지고 무슨 태극 마크 같은 걸 이렇게 더해주게 돼 있죠. 이게 아까 했던 얘기인데, 우리 RNN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시퀀스가 쭉 있으면은 앞에서 또 하나씩 하나씩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일을 했었어요. 순서가 철저하게 지켜지죠. 얘는 앞에 있는 것도 순서대로 읽으니까 최근의 역사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한 번씩 주인공이 되고, 전체 센텐스를 대상으로 컨텍스츄얼라이즈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만 바꿨지, 순서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설명할 때는 아이가 1일 때부터 8까지 한다 하고, 뭐 아이가 1일 때는 첫 번째 토큰이 주인공이 되고 2일 때는 두 번째가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문장에 있는 단어도 순서 아무렇게나 바꿔가지고 들어와도 아웃풋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 하면. 근데 그러면 왠지 안될것 같지 않아요? 어떤 태스크들은 그래도 될것 같은데, 이 랭귀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적어도.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랑 목적어랑 바꿔놓으면 뭐가 이 동사를 이거 한 건지가 바뀌잖아요. 내가 피자를 먹은 건지, 피자가 나를 먹은 건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바뀌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번역할 때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저게.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더해주는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괴성망측한 식을 썼어요. 이거 이해하는 데도 한참 걸렸어요, 저도. 웬 많이 나오고 이게 다 뭐냐 좀 싶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놓은 게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요. 자, i가 0부터 2분의 d 모델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갈 거래요. 그러면서 저 식을 쓸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 2분의, 아, 저기 d 모델분의 2i. 잠깐만요, 이게 왜, 아, 요 식의 위에 있는 거 있죠? d 모델분의 2i.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i가 0부터 쭉 커진다고 그랬는데, i가 0부터 여기까지 커지는 동안 이 값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이거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0으로 시작을 하고 얘가 들어가게 되면 위아래가 거의 비슷해지면서 1에 가까워지죠.
이 아이가 커지는 동안 얘는 0에서 1로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만에 그거 승하고 분의 1 하면은 거꾸로 얘는 1부터 0까지 떨어지게 돼요. 일단 그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아이가 작다는 거는요. 요 지금 아이가 이건데 요 임베딩이 모델의 아, 저 모델 디멘전이 뭐냐면은 인풋이 시퀀스가 토큰들의 그 벡터로 들어가잖아요. 저 벡터가 D 차원이에요. 뭐 64 차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더할 거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64 차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포지셔널 인코딩도 D 차원짜리를 똑같은 걸 만들 거예요. 여기 64 차원짜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가 작을 때 앞부분에는 이 인풋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식으로 인식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여기 뒤에 붙게 되는 이게 1부터 0으로 작아지니까 1일 때는 이 포지션이 그냥 들어가고 얘가 커지면은 얘가 0으로 점점점 작아지면서 여기에 큰 상수가 곱해지게 되잖아요. 1에서 0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걸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 안에 숫자가 막 커지면서 이 주기가 막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따라오기 좀 힘들죠. 이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걸 하느냐를 좀 설명할게요.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각 포지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표시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어쨌거나 얘가 몇 번째 단어에서 온 거다라는 걸 주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를 표시하는 임베딩 더해주고 두 번째 자리를 표시하는 임베딩 더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리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거기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자리도 두 개의 다른 자리는 같은 임베딩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이덴티파이어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근데 지금 사인 코사인을 썼기 때문에 저거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파일을 돌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설계를 잘 해서 어떤 경우에도 두 개가 절대로 겹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분의 몇승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짜도 겹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앞쪽은 되게 주기가 빨라서 확 바뀌고 뒤쪽은 천천히 바뀌어서 여기 이후로는 거의 지금 안 바뀌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저게 바뀌지 않게 해놔야 돼요. 아무리 길어져도라는 건 우리가 가진 요 데이터셋 안에서는 절대로 안 바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까이에 있는 애들끼리는 비슷한 임베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 영어는 거의 그걸 따르죠. 주어, 동사, 그다음에 뭐 목적어나 다른 것들이 오는데 문제는 첫 번째 단어는 주어, 두 번째 단어는 동사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주어가 한 단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리를 표현하고 싶은데 거기다 주어라는 속성을 그냥 박아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앞에 감탄사 같은 거나 딱 붙으면 하나씩 쫙 빌리잖아요. 그랬을 때도 많이 바뀌지 않으려면은 인덱스 값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근처는 비슷한 값이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바로 위아래는 맨 앞에 거는 좀 많이 바뀔 건데 뒤에 것들은 좀덜 바뀌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계해 놓은 디터미니스틱한 임베딩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걸 더해가지고 해주면은 얘가 아 이거 몇 번째 자리에서 온 거구나라는 걸 파악해가지고 좀 배울 수가 있게 돼요.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처음 이걸 만든 사람들이 좀 괴이하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텍스트는 각각 단어 몇 번째 자리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우리가 주고 싶은 거고. 근데 얘는 되게 트랜스포머는 엄청 플렉서블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는 시퀀스로 딱 그거만큼 들어가서 그만큼이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딴걸못 붙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임베딩에다 그냥 직접 더하는 걸 채용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잘 돼요. 그냥 더하는데도. 됐죠?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제 인코더는 끝났어요. 우리가 받은 토큰들에다가 저 포지셔널 인코딩 더해서 아까 배운 대로 이거 쭉 돌려주면 인코딩이 돼서 각각의 벡터들이 쭉 바뀐 변형된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디코딩을 해볼게요. 번역을 할 거잖아요.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풋 랭귀지로 들어간 단어들을 우리 RNN 때 생각해 보면 쫙 해가지고 전체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해놨어요. 고히든 스테이트에 시작해서 첫 번째 단어부터 하나씩 하나씩 아웃풋을 내왔었죠.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얘는 트랜스포머예요. 디코더도 트랜스포머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퀀스가 들어가서 같은 시퀀스 길이만큼 임베딩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얘도. 근데 디코딩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씩 만들어낼 때마다 문장의 길이가 하나씩 길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 쓰기가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길이, 어떤 맥스 길이를 정해놓고 그만큼의 토큰이 여전히 계속해서 들어오는 가요. 근데 어디까지가 진짜 정보고 그 뒤에 거는 가짜 정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늘려나가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어쨌든 아웃풋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은 아까 거랑 똑같아요. 일단 인코딩 한 자랑 똑같이 더해가지고 쓸 거고, 요게 이제 그 얘기인데, 또 안에 보면은 이 어텐션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고요. 그냥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는데 얘는 호출표가 지금 이쪽에서 와요. 자, 아까랑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얘가. 첫 번째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마스크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프라임 스텝 T라고 치면요. T번째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T가 예를 들어 다섯 번째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단어를 맞추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시퀀스의 맨 앞에는 센텐스, 그 스타트 오브 센텐스, SOS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뽑아낸 첫 번째 단어 알아낸 거가 두 번째 단어로 인풋으로 들어가죠, 원래. 그래서 SOS, 단어 1, 단어 2, 단어 3, 단어 4까지가 다섯 개죠. 맞나요? 그러니까 타임 스텝 5에서는 SOS,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낸 단어 1, 2, 3, 4가 순서대로 들어가고, 그 뒤에 여섯 번째부터는 우리가 아직 안 했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거기는 요 마스크라는 토큰을, 얘도 아까 우리 CLS 토큰처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된 아무 의미 없는 마스크라는 토큰을 넣어서 그 뒤도 그냥 계산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모든 자리에 저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 다 마스크라는 걸 넣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 마스크도 그냥 거의 랜덤한 아무 정보가 없는 최대한 무색무취의 값으로 학습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쟤를 뒤에다 그냥 채워가지고 넣어서 항상 같은 길이를 맞춰 넣을 거예요. 정리하면 T스텝에서는 1부터 B까지는 과거의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고요. T 플러스 1부터 라지 T까지, 맨 마지막까지는 아직 안한 부분은 이 마스크 토큰으로 일괄적으로 채워가지고 인풋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컨텍츄얼라이즈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알고 있는 앞에 T 번째까지의 단어들끼리는 컨텍츄얼라이즈가 될 거고, B는 비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는 쓰지도 않을 거지만 걔네들이 여기다 주는 정보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앞에 마치 다섯 개짜리만 가지고 넣은 것처럼 돌아가는 효과를 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장 자체를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인풋으로 중간 결과를 내놓은 이 문장의 의미를, 문맥적인 의미를 좀 파악하자라는 게 요 단계예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저 마스크 씌우는 거 말고는. 괜찮아요? 슬슬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잘 이해 안 되죠. 이해되세요? 트랜스포머랑 똑같은데, 넣은 거를 다 컨텍스트라이즈 시키는 게 아니라, T스텝에는 T 플러스 1번째부터는 안 쓰도록 걔네들을 요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교체시켜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걔네들은 컨텍스트라이즈 참여해봤자 별 정보를 못 주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 말고는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통과를 하고요. 자기 문장에 대해서 컨텍스트라이즈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은 밑에 잘 보시면 화살표가 지금 앞에 바뀐 두 개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세 개로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갔었죠. 요게 오른쪽부터 퀄리티 밸류예요, 사실 요세 가지가. 근데 얘두 개는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같은 거에서 이렇게 퀄리티 밸류가 만들어져서 들어가는데, 얘는요 퀄이만 자기 거에서 올라오고 키랑 밸류는 인코더 쪽에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퀄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나의 지금 현재 컨텍스트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거를 상태로 레퍼런스의 대상이 되는 애들은 내 문장이 아니라 인코더 쪽에서 만들어뒀던 문장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번역이니까. 번역할 때내 문장 그냥 쓰다가 다음 단어 뭐가 나와야 될지 맞추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문이 있고 거기에 있는 적절한 단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참고를 해야지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야 될지 알수 있죠. 여기 밑에 예시 보면은 주시 에뜨디앙 하면은 나는 학생이다 라는 프랑스어인데 I am a까지 썼어요. 그러면은 요 아까 여기 마스크드 어텐션은 여기 무슨 단어가 와야 될지 그냥 이 문맥 가지고 맞추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죠. 여기에 불어 단어에 있는 학생이라는 걸 보고 스튜던트를 찾아서 넣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번역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키랑 밸류를 인코딩 해놨던 요 벡터들을 가지고
어텐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어를 가져와야 되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에뛰드향에다 높은 가중치를 줘서 이 벡터를 가지고 스튜던트라는 걸 맞춰낼 거예요. 많이들 혼동하는 게, 왜 여기서는 마스크 안 씌우나요? 여기도 미래 거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마스크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는 거는 나의 미래가 아니라 이 인풋 랭귀지에 있는 전체 문장이잖아요. 번역할 때 그 문장 안 보고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원문이 되는 거는 전체를 봐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답, 요번에 무슨 단어를 여기다 채워 넣어야 되는가, 이거 뒤에 뭐가 나올지 안 보는 게 요 마스킹이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원문을 보는 거니까 전체를 다 봐야죠. 그래야지 무슨 단어를 쓸지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어텐션은 크로스 어텐션을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 안 하고 전체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하는데 이제 키 밸류만 이쪽에서 가져와서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이 피드포워드 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인코더 때처럼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 똑같고, 비주얼 커넥션하고 레이어링 하는 것도 똑같고, 엔번 반복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는 디코더를 전체적으로 보면 안에 그 멀티헤드 어텐션이 두 번이 들어가는데, 한 번은 마스크를 씌워서 미래는 안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든 것만 한번 섞어주는 거고, 두 번째 하는 거는 원문을 보고 어디 단어를 가져와야 될지를 참조하는 거고, 이렇게 3층으로 돼 있어요, 저 안에서.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엔번 다 했으면 이제 아웃풋 토큰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T가 오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다섯 개 토큰 앞에 거는 제대로 된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그 인베딩들이 나와 있을 거고, 그 뒤쪽은 이제 모르는 게 나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뽑아낸, 이번에 새로 뽑아낸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 거 있죠. 그 인베딩을 가지고 리니어 레이어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해줘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가 될지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오토 리그레시브 하게 한 단어씩 생성하는 거니까. 그거 해주는 게 이 소프트맥스고요. 단어 딱 정해가지고 제일 높은 스코어 나온 거를 우리가 다음번에 인풋으로 다시 넣으면서 이제 T가 6이 되면서 다음번에 마스크가 하나 더 열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한 다섯 번째 단어가 6번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숙제에서 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어 예측할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써가지고 이제 실제 정답인 단어, 우리가 번역할 때 불어 문장이 있으면 영어 문장이 짝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단어가 뭐가 나와야 될지 정답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가지고 학습시켜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코딩 하다가 얘가 찍은 단어가 이제 end of sentence가 나왔으면 번역 끝난 거예요, 그 문장은. 그래서 거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빔서치라는 거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 단어를 가장 스코어가 높게 나온 거 하나를 딱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학습 중에는 특히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틀리면 그 뒤에 하는 학습은 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가장 높아 보이는 거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2등, 3등, 4등까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앞에 이렇게 뭐 앞에 세 단어까지는 확정됐고, 네 번째 단어를 1등, 2등, 3등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세 개를 킵하고 있다가 다섯 번째 단어 할때그 각각에 대해서 다 해보고, 그러면 이제 또 2등, 3등, 4등 하면 9개 초이스가 나오죠. 그 중에 또 3등까지만 남겨요. 나머지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매 스텝마다 최대 K개까지 그걸 유지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내 후보를, 내가 이걸 번역하는 문장을 3개, 최대 3개의 후보를 유지하면서 가겠다라는 게 전 빔서치라는 거예요. 저런 방식도 있어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논문 좀 읽어보시고, 좀 설명 잘 되어 있는 블로그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이거 논문도 되게 이해하기 좀 어렵게 써있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이해하시기 힘든 분들은 좀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시고, 강의도 녹화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실 가장 난관은 어느 정도 극복했어요, 우리. 이걸 이용해서 할수 있는 두 가지 모델, 텍스트 쪽에서 버트라고 부르는 거랑 이제 이미지 다루는 거랑 두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여기서 버트라고 부르는데, 뭐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자, 버트라는 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쓸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지금 봤던 어려운 디코더는 안 쓰고, 인코더만 쓰는데, 인코더를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말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꽤 정확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글로브 같은 거 말고 진짜 좋은 워드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에요. 자, 얘는 인풋으로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My dog is cute. He likes playing. 이라는 두 개의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요거 그냥 마침표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세퍼레이터라는 걸 붙여가지고 두 개의 문장이 여기까지다, 얘도 여기까지다라는 거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CLS 토큰 우리 아까 배웠죠? 그냥 이거 더미로 하나 붙여가지고 이런 시퀀스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갈 건데 얘네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벡터를 더하는 식으로 얘네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단어 자체의 임베딩. My라는 임베딩, 뭐, dog라는 임베딩. 이런 것도 일단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맨 밑에 있는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있죠? 첫 번째 자리를 표시하는 임베딩 만드는 방법. 두 번째 거 만드는 방법 있었잖아요. 그거 좀 더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넣는다 그랬으니까 어느 문장에 속하는지를 A 번째 앞 문장이라는 임베딩이랑 뒷 문장에 속한다는 임베딩을 이렇게 추가로 더해줘서 이 벡터 세 개씩 더한 거가 얘네들을 표현하는 걸로 인풋이 들어가요. 인풋이 일단 들어가면 그 뒤에 있는 인코더 우리 로직은 우리 아까 배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얘는 두 가지 태스크를 풀게 되는데 이두 가지 태스크가 다 사람의 레이블링을 필요로 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그냥 텍스트를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문제를 무한히 생성해가지고 풀수 있게 만든 게이 부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실. 두 가지 테스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Masked Language Modeling, 줄여서 MLM이라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ChatGPT가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거의. 이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도 영어 공부할 때 이런 문제 풀죠. 토익, 토플, 뭐, 탭스 이런 데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빈칸 뚫어놓고 저기 들어가야 될 단어를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문맥 보고 들어갈 만한 단어들이 뭔지 생각해 보고 어떤 경우에는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후보로 주어진 것 중에 하나밖에 답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고르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단어들의 확률 분포가 머릿속에 사실 떠오르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선택지로 주어진 것들의 확률값을 계산해서 높은 걸 쓰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머릿속으로. 그걸 시킨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텍스트들을 긁어 모아서 단어를 무작위로 뚫어요. 한15% 정도 뚫어요. 그러니까 15%면은 한 7단어 중에 하나 정도 무작위로 뚫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는 우리가 뚫었으니까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숨겨놓고 얘한테 그 뚫려 있는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클래시피케이션 시켜가지고 얘가 뭔가 내놓으면은 아니야 그 단어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학습시키는 거를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는 토익 같은 거 만점 받으려면 저런 거몇 개나 풀어야 될까요? 한만 개, 만개 정도 풀면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개 풀어서 맞을 수 있으면 얘도 만개 풀면 맞을 수 있겠죠? 컴퓨터는 만개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개, 수조 개를 학습을 시킬 수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텍스트 탁 모아가지고 아무렇게나 확 뚫어가지고 시키고, 어쩌다가는 말도 안 되는 문제도 나오겠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무식하게, 진짜. 근데 우리는 선택지가 다섯 개지만, 컴퓨터는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 중에서 저걸 맞추게 해요. 훨씬 어려운 문제죠, 사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받았던 것 중에, 랜덤하게 15% 정도 뚫는다 그랬는데, 뚫기로 결정한 단어들은, 요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교체를 시켜요. 인풋으로 넣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likes, 요게, 마스크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likes 임베딩을 넣는 게 아니라, 마스크 임베딩을 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가요. 얘가 일곱 번째 단어고, 얘가 b라는 문장에 속하는데, 단어는 안 주고, 얘는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쭉 쌓은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값에 대해서, 임베딩에 대해서, 여기 무슨 단어 와야 돼?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시키면은, likes를 맞추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사람이 공부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들이 문맥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일반적으로 맞추게 해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스크는 자, 우리가 괜히 두 문장을 넣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만 해도 앞에 건할수 있는데 두 문장을 넣는 이유는 이제 좀더 문장 단위의 관계를 좀 학습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아까 단어 맞추기는 한 문장 안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배우는 거라면 얘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원래 있던 텍스트에서 연속된 문장이었냐 아니냐를 클래스피케이션 시켜요. 그럼 트레이닝 테스트 어떻게 만든대요? 실제 텍스트북에서 연속된 두 개의 문장을 가져온 거 50%, 아무 문장이나 가져와서 두 개 붙여놓은 거 50% 만들면 50대 50의 확률인 문제집이 만들어지죠. 무한히 만들 수 있죠. 이것도 세상에 텍스트는 많으니까. 그렇게 가져와서 학습을 시키는데 우리 이 모델에 앞에 클래스피케이션 토큰이 있었죠. 얘가 그걸 학습을 시켜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비춰보면 이 클래스 토큰의 역할은 얘네들 중 어느 단어에도 편중되지 않고 인풋으로 들어온 전체 시퀀스를 가장 잘 균형 잡게 표현해주는 하나의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이두 문장을 잘 포괄하는 어떤 벡터가 나왔기를 기대하죠. 그러면은 얘가 학습시키는 요 위에서 달아주는 그 클래스피케이션은 뭐냐면은 이게 유기적인 두 문장이냐 아니냐를 학습시키는 클래스파이어를 위에다 달면 되겠죠.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 보면은 이 테크가 생각보다 쉽대요. 그래서 그냥 조금 학습시키면은 정확도가 98%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 논문에서는 요거를 빼고 그냥 했더니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써 있고요. 이게 이제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여기저기서만 가져다가 쓰고 더 학습도 시켜보고 했는데 더큰 데이터셋에서 오랫동안 잘 해보고 여러 사람들이 해봤더니 이 태스크가 없어도 사실 거의 잘 되더라. 그냥 문장 레벨에서 단어만 잘 맞추게 해도 거의 이건 안 해도 되더라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배워놓은 워드 임베딩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초 그 워드 임베딩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거의 자리가 잡혔고 요즘 더 좋은 것도 나오긴 했지만 한동안 굉장히 소프트로 많이 쓰였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우리 트랜스포머를 지금 주로 텍스트로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시퀀스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줄여서 VIT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트랜스포머 로직을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고 이미지는 시퀀스가 아니잖아요. 한장딱 그냥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시퀀스로 만들어가지고 트랜스포머에 넣을 것인가?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미지에다가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렇겠죠?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 적어놨나요? 이미지에서의 16x 16짜리 패치는 단어 하나와 뭐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에요. 논문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 문장을 인풋으로 넣잖아요. 트랜스포머에. 그랬을 때 각각의 단어들이 하는 역할. 그 문장의 어떤 내용들을 부분 부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지 한 장도 문장 하나가 표현하는 거랑 비슷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치면 얘도 거기 있는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내용들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쪼개요, 그냥. 그냥 일정한 크기, 16x 16짜리 조그만 패치들로 쪼개가지고 걔네들을 시퀀스로 저렇게 만들어 넣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토큰들로, 아니 이미지 패치로 이렇게 짧게 쪼개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9개만으로 쪼갰는데, 사실 훨씬 더 잘게 쪼개져요. 쪼갠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패치라고 해서 XP가 되고,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트랜스포머에다 넣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벡터들을 표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을 벡터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요한 장에 숫자가 몇개 있냐면은, 가로 길이 P, 세로 길이 P예요. 그리고, RGB 코드가 해서, 세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P 곱하기 P 곱하기 3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얘를 D 차원으로 보내고 싶어요. 어떤 D 차원짜리 임베딩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요. 요 차원에서 요 차원으로 보내면, 그냥 리니어 웨이 매트릭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배워버려요. 그래서 리니어 맵핑을 시키면은 요거 하나하나들이 다 D 차원짜리 벡터로 표현이 됐어요. 아주 아주 엉성한 방법이죠, 사실. 이렇게 해도 잘 되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봤고 CLS 토큰을 우리가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비디오를 클래스피케이션을 할 거, 이미지 클래스피케이션을 할 거라서 CLS 토큰도 같은 크기 임베딩으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우리가 더해줘야 되죠. 포지셔널 인코딩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거랑 좀 달라요. 얘는 문장처럼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게 아니라 2차원짜리 공간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잖아요. 조금 의미가 다르잖아요. 얘는 그걸 이제 좀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도 사실 시도를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고 그냥 1번부터 9번까지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자리에 해당되는 임베딩을 학습을 시켜버려요. 그냥 비워놓고 백프로프에서 배워봐라. 그냥 그렇게 해놓고 더해버렸어요. 좀 이따가 볼 건데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아요. 보시면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를 클래스 토큰 그다음에 각각 이미지 패치에다가 요 E,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 거 곱한 거 하고 포지셔널 인코딩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거 그대로 더해준 거가 Z0고요. 얘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다가 넣고 그냥 돌려주면은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이랑 똑같죠? 근데 조금만 달라요. 얘는 그 어텐션이랑 MLP 하기 전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요. 그것만 달라요. 순서만 바꿨고 그 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하고 그 위에서 퍼셉트론 하고 요거 L번 반복하고 아까랑 똑같죠? 요 순서만 노름의 위치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L번 돌렸으면은 요 CLS 토큰의 전체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떤 벡터가 잘 들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고 그 위에다가 클래스파이어 달아가지고 얘가 뭐 비행기인지 새인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는 별거 아니죠. 그냥 이미지를 같은 크기의 패치들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쓰는데 그 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쓸까 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리니어 프로젝션부터 해보자 그랬고 포지셔널 인코딩 그냥 배우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과는 그전까지 CNN을 가지고 했었던 것보다 좋은 성능을 냈었어요. 여기 보면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에서도 얘네들보다 잘했고 뭐 모든 데이터에서 성능이 가장 잘 나왔다 이런 식의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마지막 줄에 뭐가 써 있어요? TPU V3 Four Days 이게 뭘까요? TPU가 뭔지 들어보셨죠? 우리 컴퓨터에 CPU가 있고 딥러닝 하는 데 쓰는 GPU가 있는데 TPU는 Tensor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딥러닝 하려고 만든 하드웨어예요. 진짜 이거 계산만 최적화시켜서 빨리 하려고 만든 하드웨어고 그거의 세 번째 버전인데 그거를 2,500일 동안 돌려야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CPU를 하나 쓰면 2,500일이 걸리고 예를 들어 8개를 쓴다 그러면은 300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자,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와닿지 않죠? 구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 TPU를 돈을 내고 쓸수 있어요. 저걸 팔진 않는데 구독료를 내고 이제 1시간에 쓰면은 돈을 내고 쓸수 있거든요. 그 비용이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었던 때 기준으로 1시간에 8달러예요. 그럼 이거 대충 곱해 보시면은 2,500일 동안 하루 24시간에 8불씩 내고 쓰면은 요 모델 학습시키는데 48만 불. 우리 돈으로 5억 5천에서 6억 정도가 드는 모델이에요. 이거 한번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양이죠. 물론 구글이 TPU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짜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 고객들한테 쓰게 하면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걸안쓴 거니까 기회비용이 이만큼 실제로 든게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까지 계산량이 큰 모델, 성능 잘 나온 건 알겠는데, 87.7% 나오는 거 88.5% 만들려고 6억을 써야 되냐. 아무리 구글이지만, 그래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이 이후의 연구들은 저걸 가볍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무거운 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논문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기긴 이겼는데 이기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엄청나게 큰 모델 사이즈와 데이터를 써야 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이 VIT가 CNN보다 더 잘하는 거는요. 진짜 큰 데이터셋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진짜 큰 모델에다가 만들었을 때에만 겨우 이기고, 작은 모델들은 다 져요. 작은 거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이게 돈만 많이 쓰는 거고. 근데 진짜 데이터가 많이 공급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이게 챗GPT를 만들어낸 그 연구 중에 하나예요. 챗GPT도 랭귀지 모델 원래 다 있었어요.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진짜 많은 데이터를 때려 박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랐던 건데, 이렇게까지 몇 억을 들여가지고 해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된다.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 아니까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VIT는요, 지금 우리가 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이미지 패치들이 토큰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트랜스포머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얘네들이 각각 쿼리가 되고, 자기가 쿼리일 때, 다른 모든 패치들과 시뮬러리티 계산해서 웨이트를 썸하고 이걸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패치들끼리의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십을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이게 CNN이랑 가장 다른 점이에요. CNN은 멀리 있는 애들은 못 보게 해버렸죠. 아예 딱 주변에 있는 것만 가지고 피처값 계산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도 있고 뭐 로컬리티가 있고 그래가지고 잘 된다. 우리 풀리 커넥티드 대비해서 개선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건 그거에 정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전체를 다 창조해라. 그러면 무언가가 더 보일 것이다.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 모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데를 보면 넌 대부분의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 가르쳐 주고 일단 다 봐. 네가 패턴을 찾아. 한 거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가 커야 했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돈을 많이 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다라는 거는 CNN에서는 우리가 강제해버리고 가까운 것만 딱 보게 했었는데 얘는 가볼 수 있게 해줬으니까 탐색해야 될 영역이 그만큼 넓어진 거고, 그래서 이걸 순수하게 각각 스페셜 로컬리티와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다 데이터로부터 배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인데 왜 이겼느냐? 데이터를 정말 충분하게 주면 그 CNN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데이터로부터 정말 배울 수가 있고, 플러스 CNN은 멀리 있는 거못 보잖아요. 근데 가끔은 멀리 있는 걸 봐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것도 보고 가까운 것도 보니까 더 정확도가 높게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Capable of Modeling Hard Cases Beyond Special Locality. 멀리 있는 것도 봐야지 잘 나오는 것들까지 맞출 수가 있어서 성능이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어텐션 맵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잘 맞춘대요. 얘가 강아지라는 걸 맞췄는데 어디를 보고 맞췄냐 딱 이렇게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CNN 대비 좋은 성능을 내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아까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냥 데이터로부터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이 7x7 49개짜리 칸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으면은 그 각각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나씩 배웠을 거잖아요. 이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걔네들을 나머지 49개와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해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일 때랑 가장 지금 유사도가 높고, 로 1이랑 컬럼 1이 그 다음으로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걸볼수 있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는 로 4랑 로 컬럼 4가 가장 높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2차원 구조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아서 잘 배웠어요.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 그냥 이렇게 NLP에서 하던 것처럼 사인 곡선 막 해가지고 그런 복잡한 거안 해도 비전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만 해도 잘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간단해요. 포지셔널 인코딩이. 네,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수업이었고요. 오늘 사진 아직 안 찍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찍을게요. 한 학기 동안 어려운 내용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매번 사진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재밌는 포즈 해주셨던 학생들 감사드리고, 덕분에 되게 재밌게 저도 수업했던 것 같고요. 종강은 아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습이 있어요. 마지막 실습이고, 이번 실습이 우리 수업이 굉장히 압력이 높은 거 아시죠? 마지막 과제가 오늘 배운 걸다 짜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돌리는 걸할 건데, 그거를 실습에서 좀 많이 힌트를 주고 가르쳐 줄 거니까 실습 놓치지 말고 꼭 오셔서 듣고 과제 잘 해내시고, 기말고사 아까 얘기한 대로 6월 11일 날 수업 시간에 여기서 볼 거예요. 기말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잘안 들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한번 모델 학습시키는데 들어간 시간이 5억이고, 그거를 100개 했으면 500억을 쓴 거죠, 사실. 회사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픈AI랑 지금 계속 경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스킬 더 키우고, 데이터 더 가져와서 성능 조금 더 높여보고, 근데 그게 가져다 주는 가치가 되게 크기 때문에, 거기 지금 엄청 현안이 돼 있어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저거 좀 너무하지 않냐? 저거보다 난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남들이 하고 나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다시 살짝살짝 넣는 연구들이 되게 다양한 식으로 나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학습 시간 이렇게 확 줄이면서 성능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조금 더잘 나온다 이렇게 하는 논문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이거 다음에 하는 이제 그 시각적 이해를 위한 기계 학습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컴퓨터 비전 쪽 이미지 비디오만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하는 수업이거든요. 거기서는 요 얘기를 좀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혹시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그 수업도 다 올려놨는데 그 수업의 14강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이후에 어떤 연구들이 나왔는지 좀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